며느리가 애타게 부르는 영근이는 남편입니다. 영근아, 그거 되는가? 누가 신랑한테 가더라. 영근아, 보려면 되지 뭐. 영근아, 망치지 남편 누구 영근아. 누가 뭐었어? 하지마. 영근아, 뭐 보려? 누가 영근아 가더라, 아빠한테. 응? 어머니, 영근아, 영근 보냈잖아. 어머니는 보려도 니는 가는 거 아니라. 왜요? 안 돼? 신랑은 물론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반말을 하는 며느리 느후. 반말만 하면 좋게요. 말 대꾸는 또 어떻고요. 어머니 시끄럽다. 그만 내라. 네가 더 시끄럽다. 시끄럽다. 네가 더 많다. 어머니 더 시끄럽다. 됐다. 그만해. 네가 더 시끄러워. 봐봐. 오늘도 남편은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아무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해야 돼. 뭐 잔소리 했노? 뭐 잘못한 건 잔소리 해야지. 며느리가 말 좀 고분고분 들었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 정월름 여사. 옆에 만나, 반 만나나, 여기 좋아나, 안 좋아나, 이렇게 항해 몰라. 못 배웠어. 잘못 들으니까, 무슨 만나, 옆에 만나, 반 만나나, 이렇게, 몰랐어요. 뭐 몰라, 알지. 아는데 뭐. 알면서 어떨 때는 그런 말 좋은 말 하던데. 뭘 되겠나? 그럼 와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뭐 언제 그녀가 하고 어머니도 뭐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그래 뭐 그래. 버릇없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 때문에 속이 끓는 시어머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시어머니 정월름 여사는 15년째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이라면은 가리지 않고 다 해서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마련한 정 여사의 보물 1호예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는 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정 여사의 일을 도와주거든요. 여기 농사는 여기 들도 보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봐라. 근데 이걸 지게 좀 쪼겠더라. 아들도 손자들 엄마 그래도 돈도 조금 줄 수 있고. 며느리는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이러고 있네요. 오, 맛있겠다. 느후는요,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둘째가 두 돌이 안 돼서 집에서 돌봐야 한다 하는 이유인데요. 나중에라도 농사는 싫답니다. 뭐, 아무도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그냥 침침하면 먹고 그래서 적어요. 오락갈기? 그랬네. 20대에 한창 멋부리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는 참 무료하기만 합니다. 그냥 집에 뭐 할 일은 없는데 심심해 바라면 되지 뭐. 며느리에게 농사일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살림만 잘하면 되죠. 하라. 근데 며느리 좀 보세요. 사람 소리 나 내다보게 해도 버려요. 사람 소리 내다보는 거라 원래. 왜 그래? 버릇이 없이 빨리 나와. 아이고, 놀아도 할 일을 좀 하고 놀아야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들으면 한 개도 많은데 끊고 끊을 쓸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와서 봐야 되잖아요. 방에서 꼼짝 안 하고 대꾸만 하네요. 이러니 속이 터지죠. 밥 이거 물에 쥐 쳐다가 나는데 거짓 이러면 되네. 이거 봐라. 이거 한번 봐라요.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뭐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저거 알아서 해야 뭘 알아서 해. 내가 자꾸 지켜가가지고 너 쓴 거 어머니 쓴 거 왔는데 왜 자꾸 이게 필요 없잖아. 나중에 쓴거 되지. 마시고 그래. 알았다. 알았습니다. 가지. 알았다가 뭐가 많아. 응? 알았습니다. 짜증나. 잘못을 해도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데 어머니 밥 먹을래? 안 잡슬랍니까? 가지 안 먹으려고 뭘까? 이제 뭘 딱 꽂혀야 돼 이제 아나? 이해하세요. 다음부터 말 그러면 안 돼. 아, 몰라. 똑같지 뭐 먹었지. 잡을랍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며느리 때문에 정말 난감합니다. 내가 짓기 마. 어머니, 그 내가 좀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할게요. 이 소리도 절대로 안 하고. 내 한 번 두 번 짓기 마. 더 짓겠다. 더 짓기고. 어머니는 야 나와라. 그릇 다 벗고 여기 좀 닦아라. 좀 정리해. 예뻐해라. 이렇게 나 내 해지. 어머니 한 번 안 했잖아 나한테. 야야야야. 원래 왜 그래 안속모 좀 정리해라 뭐 아이고 돌아보잖아 이렇게 어떻게 예쁘만 나오나. 결국 정 여사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요. 집의 맨 안쪽에 얼핏 보면 이게 창고 같지만은 정 여사가 쓰는 부엌이에요. 쓰던 부엌은 며느리에게 내주고 아들에게 부엌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요리는 며느리와 같이 하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됐답니다. 아이 불러가 같이 이거 뭐 힘든 게 많네 혼자 자꾸 했지 뭐 이제 그 불러가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럼 이렇게 벌써 얼마나 힘드나 한번 지금 열두 분 더 지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럴까 해가 뭐 그랬다가 내 먹고 뭐 여유 해놨대 그만 편하지 뭐 편한 게 낫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며느리도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한국 요리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인 된장찌개도 겨우 흉내만 내는 정도래요. 먹어줘 그러니까. 뭐 하세요? 아, 된장찌개 맛있는 거 줄게. 이런데. 그럼 먹어봐. 괜찮나? 먹어봐. 괜찮지? 간장 이거 된장도 많이 넣었네. 된장도 또 빼. 아가 맛있다며 또 간장도 뭐야 나 어딘? 왜 간장을 못 사? 간이 조금 된장을 조금 동그 이걸 더 많이 넣으면 돼. 그래, 묻지 말아 나가라. 아 이걸 더 많이 넣으면 돼. 솔직하게 말했다가 쫓겨날 뻔한 남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봐. 됐다. 무슨 됐다 말하지. 간이 됐어 이제 간이 됐어. 나 잘했지? 선배 그 잘했지? 잘했어요 된장. 뽀뽀. 좋지? 좋아 좋아. 두 사람은 5년 전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누후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해서 참 고마웠었는데 모든 걸 바로 해야 하는 시어머니와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 며느리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 그런 점은 최고 난감한데 원래 그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사모님 편 들었다가 왔다가 아니 또 어머니한테 또 그래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해심 많고 이러면 괜찮아. 이해심 아니 많이 없으니까. 포도밭 일이 없을 때는 시어머니는 마을 회관으로 향합니다. 보고 속 끓이느니 그냥 피하고 마는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 반말해서 그렇지 뭐 하긴 잘해 뭐 좀. 그런데 말 못한다고. 우리 지난 뭐 하더라 우리 막 이제 깨도. 세 며느리들은 옛날 노인들면 저렇게 간섭 하나 같이 안 살아요. 몰라요. 집에서는 불편했던 정여사 얼굴에 활기가 도네요.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오세요.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구운 게 미안했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쁘겠네. 좀 주세요. 참외로 정여사의 마음을 좀 풀어볼까 하는 건데 아유 며느리 깎는 것 좀 보세요. 참외 깎을 줄 모르나? 아니, 바로 못한다. 그건 어때요? 제가 집에 어머니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르쳤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무 안 가르쳤다. 이래 해도 안 가르쳤다. 이건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어디서 나? 다른 나를 이 조종을 하는 게 엄지손가락에 있는 어르신이 부드러운 말투로 가르쳐주니까 공손해지는 며느리. 의외의 모습에 정여사가 당혹스럽습니다. 나중에 가르쳐줄게. 말은 나중에 막 5년 넘는데
안나 안 가르쳤어 어머니가. 별 생각도 없어요 자도. 와가 뭐 저한테 하는 거 보고 뭐 위험 하면 가져 주겠고 물론 안 가져 주겠노. 그럼 받으라는 걸 불러가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봤어. 썩난다 썩나. 며느리가 배울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줘서 속상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 여사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식을 다섯이나 뒀지만 한 번도 이건 이렇다 자세하게 가르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술을 좋아하는 남편 대신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누가 가르쳐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게 됐습니다. 엄마도 하다도 어떨 때는 내가 복이 없어서 뭐 영감 그랬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다 이 얘기 못 한다 가끔 눈물 나고 그래. 장가 못 간 아들이 44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할 때는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며느리는 늘 고맙죠. 밥 먹고 밥. 왜 잘 차려놨네. 밥 먹으세요. 그러다가도 아들한테 말하는 걸 보면요. 무슨 공을 만나. 빨리 와. 밥 먹고 있지. 지금 몇 시야? 8시 반 다 됐는데. 언제? 조금 더 언제? 빨리 와. 밥 먹고. 알았어. 예뻤던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저게 어디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동생한테 하는 말이지? 지금 며칠이야? 전화를 그 맛에 치워 뭐 하더라도 속상한 맞네. 왜 아가 막 웃어 먹고 빨리 와 이카지 빨리 와 빨리 와 둥둥거리 사람 누가 쳤다 하네. 어머니 나하고 똑같아도 안 상관나. 전화는 좀 여자가 빨리 오세요 저 빨리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빨리 와 빨리 오나 이렇게 사면 되나 그래. 자그 그저만 안 오나 친구 맞는 거뭐 마도 시끄럽다 밤이나 먹어라 마. 정 여사는요 며느리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 한마 제기만 마마 두마 심마 대지긴 그런 거 왜 그래요? 내 함부로 못 끼고 아침에는 마침 늦게가 누가 있어가 마 내 텃밭에 갔다 와가 뭐 캐덕지 누가 있더라 그게 좀 그렇고 내가 한마디 끼면은 두마 심마 대지기더라 엄마한테 갈 거라. 며느리의 나라 베트남. 정 여사가 첫 방문에 긴장을 했어요. 자, 어머니 이거 먹어봐. 네. 베트남 과일이잖아. 가자, 베트남 과자. 맛있어? 이거 베트남 맛있으니까 말 이제 좀 좋은데 말 좀 써라. 한번 먹어봐, 같이 먹어. 어떤 맛? 좋은데 말도 모르라. 나는 원래 반만 주인이잖아. 원래 반만 해도 이제 그건 권치야 돼. 나 한 개 더 먹어. 엄마 더 먹어라. 맛있다며. 이제 순서이다. 저 순서에 가면 많이 먹지만 더 먹으면 이제 안 먹어. 그럼 안 먹어. 먹지 마. 나 다 먹을 거야. 그래, 이제 안 먹어. 먹지 마. 먹지 마. 호찌민에서 며느리의 친정인 끼엔장까지는 차로 8시간입니다. 누구의 친정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셨어요. 잘 먹어라. 예, 반갑습니다. 친정 집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배로 갈아타야 한답니다. 정 여사한테는 이런 경험도 새로운 것이죠. 어머니 배 타야 괜찮아요? 안사동과의 첫 만남. 아이고 자비야 얘 우리 보편에 땡겨서 그래. 안녕하세요. 누후는요 칠남매 중에 막내랍니다. 딸을 멀리 보내놓고 엄마는 늘 소식이 궁금했대요. 농사일이 바빠서 결혼식 때 오지를 못했는데 어렵게 와준 정 여사가 친정 부모님은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마탕배요. 예. 요 전에 사는 얼굴도 보고 하니 좋습니다. 좋아요.
처음 만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것만 아이들은 어제 바로 만난 듯이 잘도 따릅니다. 아, 예뻐. 안녕하세요. 아, 예뻐. 긴 여정에 피곤했을 정 여사를 위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3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뒤에 누군가를 보살펴줘야 했지 보살핌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안사돈이 참 고마운 정 여사. 따뜻한 가정의 정을 안사돈 덕분에 느낍니다. 다음날 친정에 와서인지 느후 기분이 아주 업됐어요. 아침부터 난데없이 웬 힘자랑을 벌여요. 안 들고 해야 돼. 시험이잖아, 시험. 이래 들어 안 돼, 그래. 엄마 쉬다. 야. 친정집에 같이 사는 22살 조카 사위. 근데 아이고, 아유, 누구한테 졌어요. 자, 이번에는 30대 초반의 형부. 저도 들지 말아야 되지. 지금 뜯는다. 와,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요. 며느리 최고라. 그런 거 땡이야. 아이고, 친정 아버지까지 스스럼 없이 업었네요. 아이고, 정말 힘센 며느리 둔 덕분에 정여사 오늘 제대로 호강하네요. 우리 한국을 가자. 우리 한국을 가자. 뭐 이거 그래 하지 마라. 이거 우애라 뭐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다 좋네. 사람 진짜 좋다. 아마 이거 뭐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넘으려고 뭐 지금 홍실 커서 그 홍실 크는 테이라 부모한테 막내 딸이고 하나 우리야. 화가 야 족상해. 거창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그리운 엄마의 손맛이 있잖아요. 잠깐. 이거 하지, 잠깐. 엄마. 기쁜 마음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느후. 아이고. 오, 애정 표현이 과격하죠? 식사하세요. 먹자. 식사는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게 채소와 또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옷 입어. 베트남은요, 날씨가 더워서 남자들이 웃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네가. 누가 아버지라고. 누가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 옷 입어야 돼. 시어머니 앞이니 옷을 챙겨 입으라는 막내딸 성화에 친정 아버지가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어머나, 이분이 누구세요? 마얀하이 영검. 예, 감사합니다. 김치 식사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예, 하나 잡숴보세요. 성의를 다한 바깥 사돈에게 정 여사가 김치를 권하는데요. 어떻게 입맛이 좀 맞으세요? 표정이 조금 김치식 공유 먹기. 느후는 또 장난을 칩니다. 식사를 다 마친 정 여사한테 물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뭐 해줘지? 왜 그랬노? 해, 가만히 좀 있어. 맛있을 때 또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먹거라. 머리. 됐다. 아유, 남들 보기에 안 좋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저 집이라 까불어 대는데 이거 막 집어가 우리 집 한번 머리 캐인다 내가 말한 거는 막. 평소 같으면은 느후가 열 마디 했을 텐데 마냥 웃고만 해요. 우리 집 가가 때릴 거 일로 우리 가. 친정이 확실히 좋기는 좋은가 봐요. 지 자유로 크겠어. 옛날에 밥 먹을 때마다 거기 있었고 있었는 버스 식구들 전부 있는 거기 아이가 이 집 식구들 사람 다 좋다. 느후가요 웬일로 시어머니에게 시장을 구경시켜드리겠대요. 어떤 구경을 시켜줄지 궁금한데 며느리는 베트남 운전기사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수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잔뜩 기대를 안고 따라 나선 정 여사는 뒷전이에요. 시장에 왔는데 며느리는 아무런 설명이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앞서갑니다. 아우, 게다가 시어머니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재벌일을 보내요. 이거? 그냥 이쁜 거 하지 마. 왜 그래? 이쁜 거 하지 마. 보다 이거 미리한 생 나서 살려놔. 미리한 생 몸에 땀 뱉게 일을 안 좋아하지마. 좀 그만 있어. 안 돼? 내 말 들어. 가다 놔봐라. 네 후회된다. 고향에 온 기분을 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야속합니다. 이쪽 보자. 언니는 안 보자. 어머니 한번 더 가봅시다. 이까지. 아이고 참네. 야, 내가 여보 있나 가봐야 하고 이렇게 얘기지. 뭐고? 그거 한번 그래. 오약하면 내가 따라 들어가지. 너 그런 거 어쩌고. 들어가봐.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못마땅하기만 한 정여사.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드는 거 없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옷을 사려고 했는데 엇갈린 거예요. 어머니 또 뭐나 왜 다시 났어 나한테? 왜 그래? 야, 가는 것도 시기면 어머니, 요 옷만 한 가봅시다. 나 사드릴게. 고향 어디 가자. 나는 뭐, 안 사도 된다. 입고 갈 건데. 마음에 안 들어, 사지 마. 말이 막 서러가지고, 저지전 잘 지키면서 일랑. 얘한테 지금 그렇게 말이 서러가. 안 나오나. 아이고, 극장하지 마라, 자꾸. 저 봐라. 내 지금 멍청하지 마. 조금씩 하고 그래. 지적인 만다고 하면 되네. 제가 뭐 혼자 제가 알아. 뭐, 맘대로 해. 아이, 잘 됐네. 집은 좀 닦고, 나는 안 닦았네. 아휴, 며느리하고 잘해보려고 베트남까지 왔는데 참 변한 게 없습니다. 전화. 요 저런 데 고른 게 해보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여 사는 데는 이렇게 하마. 근데 저 여는 그러네. 정신은 무리고 강이다. 내가 이런 소리라도 답을 해줄 거 아니라. 베트남 같은 사람 한번 적적게 돼 있고 못 알려줘. 며느리가 상냥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서운하기만 한 정여사. 며느리도 한국에서 같은 이유로 서운했었는데 그 마음 아시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고부 사이에 냉기가 흐릅니다. 지금 정 여사는요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친정엄마가 딸 대신 정 여사를 챙깁니다. 마소야, 네 자고 마탕. 시간이 저거 덕긴 덥고 시간 좀 걸렸어요. 더 bây giờ đi lạc lòng vòng mệt lắm rồi. Bây giờ bà Xu nghỉ một chút. Cũng như nó cũng ngoan dữ lắm mà đi mà nó cũng như nó quên mà nó chỉ dẫn đường trước thành ra đi nó mệt. Bà Xu cũng tha lỗi cho con ha. Không có mở được. 며느리 하나만 믿고 온 이영 말리입니다. 베트남에 오면은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를 했는데 참 욕심이 컸나 봐요. 그날 오후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외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오. 만약 몰라요. 그럼 원고요. 아, 뭔 년이야. 야.
느후는요, 여든이 넘은 외할머니를 결혼하고 처음 만난대요. 외할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다른 손주들과 달리 명랑하고 씩씩했던 느후를 가장 예뻐했답니다. 5년 동안 많이 쇠약해진 할머니를 보니까 느후의 마음이 아픕니다. 씩씩한 줄만 알았는데 또 이런 면도 있네요. 근데요, 곧 외할머니를 아기 다루듯이 하는 것 좀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 여사는 그냥 기가 막힙니다. 어머나, 잘 찍는다. 좋아, 그래요. 좋아, 그랬어. 놀란 거는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에서야 그렇지만은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러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왜 그래? 어? 말 안 들어봐. 이번 육여이나 이렇게 너 엄마 결혼 받았어. 됐어. 네, 홍홍. 원기 뭐? 외할머니의 친정엄마까지 든든한 지원금을 얻었지만은 정여사의 서운한 마음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엄마랑 언니랑 얘기하고 다 손대잖아. 나 그냥 좋아 그랬는데 왜 엄마 뭐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랬지? 내 생각 잘못 아는데. 벌가를 취급하고 봐야 돼, 또지, 내 또 해야 되지, 뭐, 그, 왜 그래. 그러면 뭐, 옛날에 시집사람이 이렇게 걸락하면 옷에 아들 살아나질 않을락한데. 좀 봤으니까, 이제, 저 엄마도 봤고, 저 할머니도 봤으니까, 뭐, 좀 안 낫겠네 싶은 마음은 들긴 들지. 유교 문화라 어른을 깍듯하게 대하는 베트남. 친정아버지는요, 딸이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줄을 몰랐답니다. 옷을 반듯하게 갖춰 입고 나서는데 예, 앉으세요. 느후는요, 어렸을 때 항상 혼자였대요. 그게 안쓰러워서 무조건 예쁘다 예쁘다 했었는데 그게 지나쳤나 봐요. 조금 화가 조금 났어요. 그러다 뭐 며느리한테 또 이야기했잖아요. chồng con nó thì nó nói thì khi nó cũng không có được là mềm mỏng nói thì cũng không có được là nhẹ cũng có nói hơi ngang ngang thành ra thằng này cha mẹ cũng gầy bởi vì là thí dụ bây giờ nó nói tiếng Việt mà nó nói tiếng Hàn thì mình cũng không có gành hai đứa nói nhau tiếng Hàn cũng gành nói tiếng Việt thì nói hơi chổng chổng ngang ngang thành ra nó cũng không có được là nhẹ mềm mỏng hơn 참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참는 점이 많아요. 그래 무엇이라도 뭐 좀 아, 자서 그치 뭐 식은 없다 생각하고 많이 참지. 5년 동안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사도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아, thì bây giờ chỗ đó tôi chỗ này tôi làm cha mẹ thì tôi nhận sai cái phần đó với bà xui để lần này cũng gầy la nó thì nếu được thì mang ơn bà xui ha mà đừng có chấp m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해하고 뭐 살지. 예. 예. 한국 가거들로 며느리 잘 타일러가 잘 거느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걱정 마세요. 예, 많이 건강. 예, 양육인 식사, 안공 전화 대로. 이날 친정 아버지는 날이 저물고도 한참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 엄마는 느후를 불러냈어요. 누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건 이번 안 왔다. 매 잠깐 더 쉬기 건 그 똑함. 어, 반 단장 어. 아이 공 통도 공 안 복 복 받은 거 저거. 아이 등 반 빠. 빠 등 반 빠. 빠야.
nó khóc. Bệnh quá. 친정엄마는 골다공증이 심한데 수술도 못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친정엄마는 며느리를 다 잃는 거예요. 너희랑 더더이 더 야랑광 놓고 rồi mời mẹ ăn cơm chứ không phải mà kêu ăn cơm cái gì thôi vậy đó người ta mới thương. Thế còn đừng lo đấy, ăn về bệnh sống tốt bà chú chị về chồng đừng lo gì hết. 그동안 자신이 한 반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냥 친정 식구들한테 한 것처럼 했을 뿐인데요. 너는 괜히 아픈 친정 엄마한테까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누가 시어머니의 밥상을 아주 살뜰하게 챙깁니다. 아픈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누구도 깨달은 게 있나 봐요. 안 nhiều nhiều vô. 네, 너무 와. 맛있어요? 맛있네요. 금방 잡아 맛있죠? 많이 드세요. 방금 들으셨죠?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본인도 좀 쑥스러운가 봐요. 근데 누구 씨 진짜 잘했어. 맛있어요? 아, 시원다 맛있다. 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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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완벽하게 존댓말을 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농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근데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대요. 암승맹 암나이 해주잖아. 어머니 좀 섭섭하고 답답하고 나 어머니한테 죄송하잖아. 한국에서는 내가 뭐 하자 했는데 어머니가 고맙다고 고맙다고 한 번 안 했어. 사실 느후는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청소했나? 안 했나? 청소했나? 어머니, 나 청소 깨끗하 했는데. 청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청소는 항상 해야지. 청소 안 하고 집에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보로 덩실이라. 어, 잘했나? 뭐 수고했다 해야지. 누구 시어머니 매너를 한다면 바보 덩실이 하노. 아, 말하나, 그건 말할 것도 있죠. 칭찬을 해달라 하면 시어머니는 누구나 다 하는 걸 왜 생색을 내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고. 여자 빨래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해보고 여자가 어디 있어? 난 아이고 착해란 말이고 죽고 했더니 한 소리 안 해. 난 원래 이 밑에 야, 너 그래야 이게 불 붙는다고 그 잡 내놔. 뭐 있어 좀 할게. 밑에 내가 되게 밑에 밑에요 우리 엄마 언제. 하지만 큰 아들 내외에겐 달랐대요. 원래 고기. 고기. 안 좋았는데 왜 손 맞어? 아들 딸 며느리. 저 손님 뭐 좀 모여야지. 왜 손님 오면 왜 손 맞 해줘? 아마 우리는 아무도 손님 오면 해줘야지 원래. 큰 아들 내외가 가끔 집에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고생이 많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한대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자랑도 많이 하신답니다. 칭찬이 받고 싶은 느우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다섯 남매 중에 막내 딸내가 다니러 왔습니다. 딸이 오니까 정 여사는 내 편을 얻은 것 같아요. 누나 고모. 누나 고모. 근데 기대했던 큰아들네는 못 온다네요. 딸이 와 가라. 엄마 코로나 전화 안 왔어? 어?
들었다 전화 안 했어? 뭐 왔나? 먹어. 그렇게 바꿔. 그렇게 연수해 연수. 아 그래. 공무원들은 교육이 많아. 바쁘면 그러려니 한다면서 서운한 거를 감추지 못하는 정 여사. 어머니와 딸은 오래간만에 수다를 늘어놓는데 신우이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가 좀 해. 네. 어머니 힘드니까 말 계세요. 나 딸. 네, 고맙습니다. 우짠 드리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 여사는요, 느후의 문제를 막내딸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오빠 얼른 앉아. 그러시면 힘들어. 난 누구 좋아하고 누구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이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크로커를 좋아하는 거는 맞아. 별로. 원래 우리나라 근데 크로커를 좋아하는 거는 아들은 크로커를 제일 좋아하는 흑머리라 막내머리라 똑똑하면 안 되지. 나하고 유진 아빠 어머니까지 하는 거 뭐 나도 맞아지 왜 흔해 먹고 똑같아 좋아. 속으로는 많이 좋아하겠지.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같이 살아도 다 좋다 해야지 그러면. 맞는 좋고 저는 안 좋으니까. 지금 이뻐 한번 소리로 왔는데 난. 본인도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신랑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 본인이 하는 걸 모르고 이제 하는 것만 서운해하는 거잖아. 근데 본인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야. 알지? 시어머니에게 많은 걸 바랐던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이죠. 많은 외롭죠. 엄마도 없잖아. 언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고생만 했나 뭐 한가로운 오후 느후가 정 여사를 불러냅니다. 엄마 이리 와봐. 뭐요? 흰 발이 그때 안 갔니 그 놈아? 왜 그러나 했더니요 집 앞 강물에서 헤엄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었나 봐요. 어렸을 때요 이렇게 하고 놀았대요. 방아가 넣었나 엄마? 나 넘겨가 이라 짐작. 잘했지? 네. 아 잘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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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개구리 헤엄, 자유형, 할 수 있는 수영법을 아주 총동원을 합니다. 근데 목표는 단 하나, 정 여사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지? 잘했지? 정 여사님, 이제 잘한다. 이 한마디 한번 하세요. 유진아, 엄마 수영 잘했지? 유진, 땀? 응? 나 수영. 그래 칭찬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지금 하는 말하는 게 칭찬하는 걸 참 좋아해. 좀 잘하마 어쩌면 많이 뭐 너무 잘한다 낭패고 칭찬 좀 해줘야지 해줘야지. 어려서부터 느후는 부모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그때 일을 돕던 바나나 농장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한 달에 두 번 바나나를 수확해서 도매 상인한테 팔았었대요. 여기 있네 바나나. 여기 있네. 나중에 돼요. 나빠가 해먹겠구만. 왜 따노? 사람이 올라가야지. 아니 오늘 안 필요 없어. 끝나. 그러지 이렇게 빼는 거 했잖아. 포도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서 농사에는 영 소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정 여사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형 잘하네. 나 잘했지. 잘하네. 칭찬의 힘이 이렇게 큰 건가요? 아이고 누후의 밝은 표정 좀 보세요. 아이고 잘하는 게라서 잘하네. 나 잘했지. 잘하네. 우리 한국 가도 일 잘해야 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누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는지 정 여사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부가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왜 형님 예뻐 반해줬어? 나도 너 집 와가지고 손님 대접밖에 안 왔나. 아무것도 안 하고 너 형님은 그 뭐
자주 안 오니까 온게는 뭐 손님 매일 그렇고 이래.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우리 한 가지니까 내가 늘 도조화가 지키리게라 하라고. 그걸 밉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알았지? 네. 뭐 지키는 걸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나중에 한국 가면 나 반만나 안 쓰고 집반 만나고 쓰고 600만도 또 마마 해서 노력할게요.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래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돼. 어머니 땀에 뭐 나이 많은 뭐 화장실도 못 갔나 밥도 못 먹나 다 잘 받을게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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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아이고 고마워. 여 흙기면 좋지. 얼마나 나쁜데 그것도 잘해주려고 하니 고마워. 안 아프게 항상 오래오래 살 가르쳐야 돼요. 알았어요. 오래오래 살아요. 다 가르쳐주고. 며느리의 노력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또 고맙다는 말에 고부의 거리가 한 뼘은 더 좁혀졌습니다. 영심아 사그란 고맙다 고맙다 맛있어. 이제부터 뭐 다음에도 연심할 거야. 연심이 뭐 말 배우고 이렇게 생각. 그제서야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이 조금은 보입니다. 가다.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했고 엄마로서의 희생만 해왔죠.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 안 해도 걔한테 가야 되고 집까지. 아예 이뻐. 이뻐해줄게. 내년 받아 애들까지는 착하고 뭐. 정 여사는 이런 마사지도 한 번도 안 받아봤대요. 누우는 시어머니에게 잠깐이라도 여자로서의 삶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래 이렇게 마사지 뭐 5분도 좀만 보여. 이제 저런 보이는 소용이 없어요. 뭐. 아유 시원하다. 좋지? 너무 좋아. 나를 가겠다 하면. 하나로 곧 나를 갈 수 있구나. 이제도 지가 만날 일주일마당 2주일마다 마사지 한다 가디 마사 그 뭐 요 와서 볼 때는 뭐 지가 하는 일 잘하겠네. 집에 가면 잘하겠어요. 잘한다. 기쁘네. 5년 동안 오늘 제일 좋아. 내가 같이 삶아 가족부터 마자들은 뭐 어머니 아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삶아 어머니 감사해요. 각자 부엌에서 따로 요리를 하던 고부가 함께 요리를 합니다. 고기 한다 하면 이거 하고, 난 나물은 내가 하고. 나중에 어머니 나 나물 방사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게 해야지. 물어보지 않아서 안 가르쳐 줘서 서로 불만이었던 고부는 이제 한국에서도 함께 요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화목업체입니다. 좀 드셔보세요. 대전 많이 받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까먹. 예. 고부가 화해 의미로 만든 거란 걸 아는 건지 친정 식구들은 찜닭이 맛있다 맛있다 칭찬 일색입니다. 우리 고부가 찜닭 맛있대. 맛있게 잘했네. 맛있게 잘했어. 우리 며느리. 자, 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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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는 거. 누나. 기특했지 뭐. 기특해. 고맙고. 고마라는 건 고맙고 기특해. 얘가 왜 신랑 보고 싶다 하지. 한국 돌아가고 싶다 하지. 뭐 늙어 죽었다나 산다 하는데. 마음 푹 민다고. 아무 걱정 없다. 아무 걱정 없어. 속이 시원하다. 아무 걱정 없어.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한 여행이었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요. 한국에 다음에 놀러 한번 오세요. 두 분이. 더 이상의 반말은 그만. 두 분 좋은 말로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세요.